살라 서재들아 안녕하세요. 사야 주순 사야 가이. 네, 오늘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유명한 버거죠. 네, 람리 버거. 네, 람리 버거를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람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좀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보니까 람리가 패티를 공급해주는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 전국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 저는 람리가 양 그 램에서 온 줄 알았어요. 아, 그거랑은 전혀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햄버거 4개 그리고 핫도그도 하나를 사왔습니다. 저희가 그 길거리 파는 이제 길거리 푸드 트럭이죠. 네. 거기서 햄버거를 사왔고요. 종류는 저희가 두 종류를 사왔는데 하나가 아얌 이제 치킨.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닭입니다. 닭이. 네. 비프. 네,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저희는 치킨 그리고 소 패티로 두 개 구매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픈을 다 먼저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픈을 다 해봤고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샀나 봅니다. 저희가 다 먹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이게 소, 이게 치킨인데 어떤 것부터 드셔보실까요? 어떤 게 뭐가 맛있을까요? 전 소? 아, 소? 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소, 예. 닭인 소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저희 콜라부터 먼저.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광고가 아닙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광고주들. 역시 햄버거에 콜라죠. 아, 네. 저 콜라로 여기까지 오늘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비프 닭강부터 먼저. 닭강? 닭강 일본판 아닌가요? 그건 닭광. 보시면 이렇게 그릴로 구운 듯한 패티가 있고 소스들이 있고 야채가 있습니다. 와,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 이제 약간 수제버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패티가 일반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보다 좀 고급진 느낌. 네. 이게 소스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칠리 소스 그리고 마요네즈인가요? 마요네즈 같아요. 제가 미리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왜요?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먹는 걸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네. 와, 벌써 배고프셨어요? 네, 생각보다 입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욕심쟁이라서. 네. 빨리 먹어야 돼요. 누가 뺏어 먹을까? 제가 한번 뺏어 먹을까? 일단 저는 비프는 클리어 했습니다. 저는 단절 클리어 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소고기 닭이 햄버거는 클리어 했고 이제 아얌 치킨 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계란이 패티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이게 람리 버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계란이 담겨 있는 게요? 네, 이제 패티를 계란으로 감싸는 거. 이게 람리 버거의 특징 중 하나라고. 오,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말을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티가 뻑뻑할 줄 알았는데 뻑뻑하지도 않고 계란이 감싸고 있으니까 맛이 좀 네,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계란이 패티를 감싸줌으로써 육즙이 조금 더 이제 보존해진다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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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패티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형은 햄버거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람니버거? 저 햄채 3. 햄채 4? 네. 햄채 3개? 네. 저는 햄채 4. 4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아. 다음에 저희 4개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들도 지금 배고프시다면 바로 람니버거 사러 달려가십시오. 3개 꼭 사서 드세요. 아양? 닭강? 닭강도 닭이 닭이 아니 아양? 닭잉? 핫도그 3개 닭강 까지 아닌가요? 닭강 단무지 닭강 닭강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닭강 가져와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진짜 남님 네. 많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이제 람니버거도 먹어둘라 이렇게 글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우연히 도전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제 먹은 걸 후회하게 되는 거 좀 더 빨리 먹어봤어야 되는데 어? 사라졌어. 어? 어디 갔지? 저 햄버거 뭔 사람 이게 없어요. 빨리 드시고.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닭잉, 닭잉, 아양, 아양 그리고 닭잉, 네. 치킨, 소, 클리어 걸 했고 이제 이 핫도그 한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형이 네. 또 이제 요리의 장인이신 요리의 고수 미슐랭 3스타이신 우리 카이 형님께서 잘라드리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씩 와 여기 소세지도 이렇게 이제 저희 라면 햄버거처럼 계란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핫도그는 네. 소세지를 원래 돼지 소세지를 사용하잖아요. 돼지고기.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치킨 소세지. 아 이게 다 치킨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치킨 소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소세지도 이제 계란에 이렇게 덮여 있어져가지고 육즙이 아. 조금 더 네. 많은 것 같아요. 역시 믿고 먹는 말레이시아 음식. 네. 진짜 맛있어요. 조선씨 먹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자꾸 쳐다보게 돼요. 경계하시길 바라요. 빠르게 먹는 것보다 이 람니버거를 제대로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밖에서 먹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누가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아. 누가 잡아주면 도망가면 형 밖에서 못 먹어요. 아 왜요? 없어서. 아. 어. 다 팔려서요? 네. 아. 가먹고 싶어가지고. 다시 아카니 저도 마지막 한 입 안 되겠네요. 마지막 한 입. 어? 저 햄버거 어디 갔죠? 저 햄버거. 이번만 먹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람니버거, 네. 람니버거 중에서도 아얌, 닭잉, 닭잉, 아얌, 닭잉, 그리고 핫도그, 핫도그, 치킨 소시지 핫도그, 네. 이렇게 세 종류를 먹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릴 맛에 다시 생각났어요. 진짜.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사람들이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네. 말레이시아에 오신다면 이제 프랜차이즈 햄버거보다는 남미 버거, 이제 스트릿 버거를 아, 드셔보시는 걸 맞습니다. 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도 먹방을 했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거운 가시.